작년에 이제 데뷔를 해서 6개월 정도 말을 타본 느낌이 어떠신가요? 아직까지도 뭐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직도 매 경주 탈 때도 또 어느 정도 긴장도 되고 또 잘 타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한데 이게 또 마음처럼 잘 따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95년생이더라고요. 네.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인데 이런 기운을 받아서 좀 활짝 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해요? 2019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저도 이제 그만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더 열심히 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요일 오경주에는 토함산 파워라는 말에 기승을 하더라고요. 네. 이 말이 계속해서 1등, 2등 뭐 이렇게 해온 말인데 이번에 문상혁 기수가 타면서 또 감량 2점을 안게 됐거든요. 훈련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목요일, 금요일 이렇게 이틀밖에 안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조견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컨디션 맞춘 위주로 조교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전적에서 보여지듯이 기본 능력이 일단 증명되어 있는 말이다 보니까 컨디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또 번호가 외곽인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잘 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일단 말이 좀 탄탄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어느 정도 몸집도 좀 발 쓰는 것도 괜찮고 몸집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컨디션도 지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. 조금 외곽 게이트라서 걱정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앞선에서 전개했을 때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말이잖아요. 네. 전개는 어떻게 보세요? 선행 아니면 뭐 앞선에 갔을 때 더 잘 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앞선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번호가 11번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래도 저는 앞선에 가려고 좀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. 올해 첫 승을 할 수 있을까요, 이걸로?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말을 믿고 말의 능력대로 한번 잘 전개를 하고 잘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8경주에는 썬더라이트에 기승을 합니다. 이전에는 4위를 왔었죠? 네. 타보시니까 어땠나요? 제가 이제까지 뭐 80몇 전 정도 탔는데 그 이제까지 타면서 가장 좀 후회가 남았던 경주였던 것 같아요. 그 직전 썬더라이트 경주가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이렇게 좀 바보같이 탔나? 라는 생각에 되게 아쉬움이 제일 컸던 경주였는데 이번에 조교 상태도 너무 좋고 말도 지금 좋아가지고 이번에 진짜 이걸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기대감도 제일 큰 경주인 것 같아요. 직전에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어요? 추입 타이밍도 너무 안 좋았고 자신감이 너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탔을 때는 이 말을 처음 타기도 했었고 그 말을 잘 몰랐으니까 약간 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제일 컸었죠. 최근에 요배통이 있었는데 훈련하면서 뭐 다리 쓰는 거나 뭐 걸음 같은 것에 큰 영향이 있었나요? 어땠나요?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직전에 제가 조교했을 때보다 지금 조교하는 상태가 훨씬 더 좋고 컨디션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직전에 조교했을 때보다 느낌이 더 좋아가지고 지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이트 2점을 살릴 만큼 순발력이 있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안쪽에 막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? 말 자체 후미권에서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발 쓰는 말이라서 뭐 안쪽 번호가 그렇게 큰 2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1번이란 이 안쪽 게이트에서 저는 후미권 전개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 2점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흐름이 빠르지 않아서 좀 추입에 유리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지금 전개를 잘 해보려고 지금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올해 목표가 있다면요? 승수도 많이 쌓고 싶고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를 믿고 저를 태워주시는 조교사님들한테 또 그 믿음을 또 보답해주고 싶은 좀 아직까지 존재감도 많이 없는 것 같고
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아가지고 이게 지나가다 보면 너 누구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아직 많은데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올해는 그럴 거라 믿고 있고 2019년 파이팅!